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입행을 함께하는 탑뱅커입니다. 오늘은 2024년 하반기 국민은행의 면접에 대비해서 국민은행의 공식 채용 설명회와 탑뱅커가 가지고 있는 국민은행의 기출 문제들과 기출 데이터에 기반해서 채용 설명회보다 더 자세한 국민은행의 면접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자소서와 필기 그리고 합격자 스펙에 대한 안내 영상은 따로 채용 설명회 에 기반한 자소서 필기 스펙 안내 영상은 따로 하나 별도 제작해서 유튜브에 업로드를 했고요. 지금은 이제 면접 부분만 모아서 각 직군분들에 대해서 면접 진행 방식이나 어떤 문제나 어떤 질문이 나오는지 이 부분을 더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면접 부분만 별도로 안내드리는 영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국민은행의 유니버셜 뱅커 그리고 ICT 안에는 다시 IT 플랫폼과 IT로 나뉘고요. IT는 은행에서 은행 단말기, 은행 직원들이 주로 사용하는 어떤 단말기들 있잖아요. 그런 은행의 업무, 내부망을 관리하는 게 IT 직군이고 IT 플랫폼은 스타뱅킹 등 고객과의 접점이 되는 어떤 채널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것이 IT 플랫폼 직군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ICT 안에는 IT와 IT 플랫폼으로 나뉘는데 IT 직군은 내부망, 그리고 어떻게 보면 IT 플랫폼은 외부망, 고객과의 접점을 관리하고 유지, 관리, 보수, 개발하는 직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전역장교 직군이 신설되었는데 전역장교 직군분들은 지원에 따라서 요기 면접을 따라갈 수도 있고 여기 면접을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보훈 특성화고는요, 면접이 동일하게 진행이 되는데 토론이나 PT는 없고 세일즈와 BEI만으로 간단하게 진행이 됩니다. 자, 여기서 BEI 면접이라는 거는 Behavior Event Interview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경험, 행동, 사례에 기반해서 지원자가 가진 가치관이나 생각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면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비헤이비어 이벤트 인터뷰.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인성 면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조금 더 꼬리 질문을 많이 하는 인성 면접이고 그거에 기반해서 여러분들이 답변하실 때는 비헤이비어 이벤트니까 경험 사례 행동에 기반해서 면접관의 질문에 답변을 해나가시는 것이 기본적인 BEI 면접의 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따가 어떤 질문이 나왔는지나 어떤 내용들이 물어봐지는지는 조금 더 자세하게 기출 후기를 통해서 살펴보고요. 일단 큰 틀에서는 직군에 따라서 그래서 면접 과정이 조금 차이가 있다. 이제 지금부터는 직군별로 안내를 드려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훈 특성화고 분들은 그냥 유니버셜 뱅커 부분 안내를 드릴 때 아, 똑같이 진행되는데 토론 부분만 없구나 생각하고 그대로 따라오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IT 플랫폼 그냥 통칭해서 지금부터는 IT 직군이라고 하겠습니다. ICT 직군의 경우에는 실무 면접, PT 면접이 진행이 되고 여기에서 어떤 것들을 보는지도 같이 이따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니버셜 뱅커의 경우에는 원래 이제 탑CC 면접 단계 있었는데 이번에는 필기 단계로 갔고요. 실무자 면접에서 BEI 면접, 세일즈 면접, 토론 면접이 실시됩니다. 자, 원래 지금까지 지난 한 3-4년간 국민은행은 토론 면접 없이 이 자리에 PT 면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론 면접은 이번에 처음 생기는 과정이고 국민은행이 토론 면접은 진행한 적이 없기 때문에 토론 면접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토론 면접 파트에서 안내를 드릴 건데 토론 면접은 그래서 과거의 데이터나 기출 문제를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는 예상해서 안내를 드리기는 하겠지만 이 부분은 기출 데이터가 없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안내를 드릴 텐데 1차 면접 채용 설명의 내용에 기반해서 또 기출 후기에 기반해서 BI, 세일즈, PT 이 부분들부터 이제 안내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직군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잘 따라오셔야 되는데요. 자, 먼저 1차 면접 유니버셜 뱅커와 전역장교 일반으로 지원하신 분들이 보게 되는 1차 실무진 면접에 대해서 채용 설명회를 보면요. BEI 면접에서는 자기소개서, 인성검사, 역량검사에 기반해서 질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출 후기도 보면 자기소개서, 인성검사, 역량검사에 활용한 내용이나 아니면 그냥 경험이나 직무 역량 등을 물어보는 질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BEI 면접은
자기소개서 작성하실 때 채용설명회에서 국민은행의 어떤 핵심 가치나 인재상에 기반해서 이제 작성을 해달라고 이야기했고 그 내용에 기반해서 면접을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BEI 면접에서는 가장 주의해야 될 부분은 이제 자기소개서에 기반해서 질문 나오는 것들이 많으니 그 부분을 잘 준비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어떤 질문이 나오는지를 보면 BEI 면접부터 살펴보면 BI 면접은 비헤이비어 이벤트 인터뷰인데 이렇게 지원자의 자소서 내용과 인성검증 경험 기반 질문들을 하고 매우 좋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면접관들과 웃으면서 대화했다. 그리고 자소서에 기반해서 구체적인 경험 질문, 인성검사 관련 질문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기소개는 했었고 그리고 국민은행의 어떤 지원 동기나 본인의 강점, 약점 이런 기본적인 질문들도 나오고 자소서 기반 질문으로 자소서에 기재된 프로젝트에서 당신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그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 어려웠던 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제 그냥 경험들 고객 응대 경험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인성검사 기반에서 스트레스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팀워크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물어본다. 자, 인성검사에서는 여러분들이 인성 역량 검사를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각 항목별로 어떤 여러분들의 열정 아니면 여러분들의 뭐 리더십, 여러분들의 뭐 팀워크 이런 부분들이 세분화해서 점수가 나올 텐데 거기에 기반해서 조금은 약점으로 나온 부분들, 이 사람의 요 부분이 약점이라고 나온 부분들에 대해서 주로 질문이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BEI 면접은 일반 인성 면접에다가 자소서나 아니면 경험이나 사례 등을 물어보는 식으로 진행이 되고 이 부분을 통해서 평가하고자 하는 부분은 국민은행의 인재상과 핵심 가치에 부합하는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답변을 준비하심에 있어서 만약에 예를 들면 고객 응대 경험을 말해달라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고객 응대 경험이 여러분들이 뭐 되게 많겠죠. 올리브영 이야기도 있겠고 아니면은 스타벅스 이야기도 있겠고 아니면은 뭐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다면 더 많이 있을 수도 있고 국민은행 디지털 서포터즈나 뭐 아니면 기업은행 인턴이나 여러 가지 본인들의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경험들 중에서 어디서 했냐보다 어떤 얼마나 고객 입장에서 고객 중심적으로 국민은행의 인재상에 맞추어서 고객 중심적인 인재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경험 그걸 가지고 말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양보다는 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답변을 준비하셔야 된다. 고객 응대 경험 말해보세요 이랬다고 해서 저 스타벅스에서도 했었고요. 저 뭐 맥도날드에서도 했었고요. 올리브영에서도 했었고요. 다양한 고객을 응대했고요.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생각으로 어디에서 고객을 어떻게 응대했는지 그 이벤트와 인터뷰, 사례, 행동 같은 것들을 고객 중심적으로 정리를 해놔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 BEI 면접은 여러분들이 국민의 인재상과 핵심 가치에 부합한다는 걸 보여주어야 하는 면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요 면접을 보게 되시는 분들은 사실은 다 모든 직군이 이 부분은 보는 겁니다. 이 인성 면접은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ICT 직군의 경우에는 여기에 포트폴리오에 대한 질문까지 더해지면서 조금 더 많은 것을 물어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원 직군에 따라서 차이는 있으나 이 BEI 면접은 모든 직군이 다 보고 다만 ICT 직군은 여기에 포트폴리오까지 더해서 두 페이지짜리 미리 제출한 포트폴리오에 대한 질문까지 받으면서 전문성에 대한 평가를 더 심도 깊게 받게 된다. 이렇게 일단 이 BEI 면접이나 실무 면접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유니버셜 뱅커에서 진행하고 보훈 전형에 진행되는 세일즈 면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국민은행의 세일즈 면접은요, 원래 이번 상반기, 2024년 상반기에는 이 세일즈 면접이 진행이 됐는데 PT 면접과 2024년 상반기 세일즈 면접은 PT 면접과 세일즈 면접이 동시에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PT 면접은 지금 이런 식으로 어떤 경제 상황이나 고객 상황을 알려주고 이제
두 가지 상품을 제시해 준 다음에 만약에 지금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한국이랑 미국의 기준금리가 이렇게 바뀌어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은행의 예금 고객들이 보통 나이대가 이렇게 뭐 30, 40대가 제일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 고객에게 우리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투자 상품을 추천하는 게 좋겠는지 아니면 정기예금을 추천하는 게 좋겠는지 본인의 생각을 이제 장단점 분석해서 PT해봐라. 이제 그래서 PT 면접은 금융상품에 대해서 어떤 게 더 좋을지를 PT하는 방식으로 상황을 제시해주고 요런 상황에서 어떤 상품을 고객에게 이제 장단점을 비교하면서 팔면 좋을까 이걸 PT를 하는 게 먼저 PT 면접으로 있었고 그 다음에 본인이 선택한 그 상품에 대해서 고객 상황을 제시하고 고객이 지금 예를 들면 고객이 요런 상황인데 고객이 뭐 재정 상황은 이러하고 자산 규모는 이러하고 어디에 살고 몇 살이고 이런 식으로 고객의 상황을 제시해주고 요 고객에게 그래서 저 상품들 중에 어떤 걸 어떻게 팔면 좋겠는지 이제 실제로 롤플레잉 하면서 세일즈를 하는 형태로 그래서 세일즈 면접과 PT 면접이 한 문제로 진행이 되었다. 그래서 준비를 한 50분간 PT랑 세일즈를 같이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10분 PT, 뭐 5분 질의응답, 10분 세일즈, 5분 질의응답 이런 식으로 상반기에는 진행이 됐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PT가 없어졌죠. PT가 없어졌으니까 그냥 롤플레잉 세일즈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원래 2024년 이전까지는 2023년, 2022년 이때는 그냥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롤플레잉 세일즈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24년 상반기에만 이제 PT랑 세일즈를 같이 진행했는데 이제 PT는 없어지고 PT가 토론으로 바뀌었고 세일즈는 그냥 세일즈로만 간다. 그러니까 요 상태에서 뭐 상품을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없어질 것이고 그냥 그 문제에 기반해서 롤플레잉만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롤플레잉만 진행하는 연습을 하면 되시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영업 역량을 평가하게 될 텐데 고객 응대 역량이나 영업 역량 이런 걸 평가하게 될 텐데 채용설명회에서는 가상의 금융상품이기는 하지만 국민은행에 있는 금융상품들과 비슷하게 구성해서 세일즈 면접을 진행하니 여러분들이 면접 준비를 할 때 국민은행에 있는 세일즈 상품들을 가지고 연습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본 강의, 탑뱅커의 본 강의에서는 세일즈 면접을 약 6시간 동안 각 금융상품에 대해서 함께 롤플레잉 세일즈를 하는 연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저 PT 부분은 없어지고 이렇게 세일즈만으로 롤플레잉만으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요구랑 요구 중에 고객에게 뭐 판매할래? 그리고 이제 요 투자 상품에 대해서도 지금 그냥 제가 이렇게만 써놨지만 더 상세하게 투자 상품에 대한 안내 짱과 적금 상품에 대한 안내장이 있고 요 고객에게 뭐 팔래 이거를 이제 정하고 세일즈를 진행하게 된다. 근데 이때 포인트는 면접이 끝나고 나서 왜 이것만 팔았냐 이것도 팔지 이런 질문을 많이 하기 때문에 두 개 다 판매하려고 같이 판매하려고 노력하시는 게 좋겠고 다만 포트폴리오 뭐 예를 들면 7:3 6:4 뭐 이런 식으로 두 상품을 같이 판매하기 위한 노력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영업력을 보여주시는데 더 좋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두 개를 같이 팔기 위한 노력을 해라. 각 세부 상품들과 내용에 대해서는 본 강의에서 함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자산관리에 대한 문제나 아니면 대출 에 대한 어떤 소아과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 의사에게 이제 이 대출과 이 대출 중에 뭐가 좋겠냐 이런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상황에서 이제 세일즈만 연습을 하시는 식으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BEI 면접과 세일즈 면접에 대한 안내를 먼저 드렸는데요. BEI 면접과 세일즈 면접은 유니버셜 뱅커도 보고 보훈 전형도 보고 장교 전형에서 일반으로 지원하신 분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까지 이야기 드린 요 부분을 잘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자 이제 PT 면접과 토론 면접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건데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쇼츠 같은 데에 중독이 되어 있다 보니까 본인이랑 상관없는 이야기는 안 들으려고 해요. 근데 들어야 돼요. 왜냐면
이걸 이해하셔야 토론 면접이 어떻게 바뀔지, 토론 면접은 제가 아까 기출 문제가 없다 그랬죠? 근데 토론 면접이 어떻게 바뀔지를 이해하시려면 이 과거의 PT 면접이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를 좀 이해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가 PT 면접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안내를 드리고 그래서 토론 면접으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IT 직군의 경우에는 IT 플랫폼 직군의 경우에는 PT 면접을 봅니다. 근데 PT 면접이라는 것이 뭘 보고 싶어 하는 면접이냐? 자, PT 면접이라는 건 국민은행은 이제 가장 큰 인재상이 이제 요거는 요번 채용 설명회에서 보여준 화면은 아니지만 이렇게 영업 현장 전문가와 디지털 혁신 전문가를 뽑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영업 현장 전문가, 이 부분은 좀 유니버설 뱅커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이제 세일즈 면접으로 보는 거고, 여기는 이제 IT 플랫폼에 더 가까운 부분이고, 그 PT 면접으로 보게 되겠죠. 그런데 원래는 2024년 상반기 PT를 제외하면 지금까지 모든 국민은행의 PT는 사실 IT 직군과 유니버셜 뱅커 직군이 동일한 거의 비슷한 문제들을 PT 면접으로 풀어왔습니다. 주로는 지원자들의 혁신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지금 요게 문제를 그대로 갖고 온 건데, 보시는 것처럼 디지털 금융, 핀테크, 마이데이터 이런 환경에서 앞으로의 어떤 발전 방향을 논해보라던가, 2023년 하반기에도 뱅킹 서비스의 발전 방향을 이제 PT하라, 이런 방향, 이제 스타뱅킹의 뭐 장단점 분석하고 발전 방향을 PT하라, 뭐 이런 것들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주로 지원자가 이 디지털 트렌드를 이해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지, 이제 예를 들면 지금과 같은 시기라면 뭐 생성형 AI를 통해서 국민은행의 발전 방향을 이야기하게 하거나, 클라우드를 통해서 아니면 바스 서비스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혁신을 해나갈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되겠죠. 서비스형 뱅킹이 점점 중요해져 가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IT 직군 그리고 유니버설 뱅커 직군이 과거에 2023년도까지 계속 작년까지 PT 면접을 통해서는 디지털 혁신, 창의력 이 부분을 평가받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IT 직군의 경우에는 실무 면접에서는 주로 전문성, 포트폴리오 제출한 거에 기반해서 지원자가 얼마나 코딩 역량이나 아니면은 각 본인의 언어 뭐 자바든 자바스크립트든 C언어든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나 개발 역량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게 되는 주로 전문성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고, PT 면접에는 주로는 혁신성, 당연히 소통 능력 이런 것도 평가하겠지만 주로는 혁신성에 대한 평가를 많이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거의 PT 면접이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를 저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국민은행은 이번 2024년 채용설명회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국민은행이 이제 채용설명회 과정에서 디지털 역량평가를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 제가 1차 면접에 대한 2024년 하반기 채용 설명회 안내 화면을 캡처해 왔습니다. 여기 영업 역량은 세일즈 면접으로 보겠죠? 그 다음 디지털 역량은요? 디지털 역량은 뭘 보는 거냐고, 그래서 사람이 어떤 분이 채팅을 통해서 물어보니까, 이거는 토론 면접에서 볼 수도 있고요. 토론 면접에서 볼 수도 있는데, 뭐, BI 면접에서 볼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토론 면접에 대해서, 지금 이제 PT 면접은 과거에 어떻게 진행됐었는지 얘기 드렸고, PT 면접이 주로 디지털 혁신 부분을 평가해 왔었고, 이제 IT 플랫폼은 IT 직군은 원래 하던 대로 그렇게 준비를 하면 되겠고, 디지털 트렌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IT 직군의 경우에는 디지털 트렌드를 이해하고 요즘에 그런 어떤 클라우드의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공부하는 게 중요하겠고, 이제 일반 유니버셜 뱅커 직군분들은 토론 면접이 디지털 역량 평가가 토론 면접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그와 동시에 이제 토론 면접이 사고력, 통찰력, 논리력,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평가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토론 면접이, 우리가 알고 있는 토론 면접은 사실 평행선, 그러니까 찬반 토론을 하면서 계속 논쟁적으로 싸우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토론 면접이죠. 토론이죠. 100분 토론 같은 거예요.
이제 여당 야당이 치열하게 싸우고 이런 거예요. 근데 토론 면접인데 안내하는 과정에서 계속 그 어떤 토론에서의 승리를 거머쥐는 것이 논쟁적으로 해서 논리적으로 상대방의 논리를 박살내버리고 어떤 좀 그렇게 본인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것이 중요하냐, 이걸 물어보니까 그런 부분보다는 어느 정도는 조율을 통해서 의견을 합치시켜 나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론 면접이지만 설명하시는 내용을 봤을 때는 토의스러운 합치를 요구하고 있는 점, 토론 면접에 대해서 첫 번째 합치 의견의 합치 과정을 본다라고 이야기하는 점, 그 다음에 디지털 역량을 본다고 이야기하는 점, 이런 점들로 미루어 볼 때 이번에 진행될 토론 면접이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계속 찬반 토론을 예를 들면 그냥 사형제도 찬반이나 이런 쪽보다는 은행을 둘러싼 디지털과 관련된 질문들이 조금은 토의스럽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꼭 그렇지는 않을 수 있지만 어쨌든 이제 토론 면접에 대한 단서들을 주신 부분에 있어서 이런 방향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만약에 토론 면접에서 디지털 관련 문제나 디지털 내용을 안 물어보면 BEI에서 물어본다고 하시니까 어쨌든 디지털에 대한 부분을 지금 국민은행에 대한 디지털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 놓는 건 어떤 직군이든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면접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민은행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하면 면접에 유리하다라고 팁을 주시고 계시니까 이 부분을 잘 정리해서 이게 BEI 면접에 나오든 아니면 토론 면접에서 나오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답변하실 수 있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의견을 합치하면서도 디지털 역량을 보는 국민은행의 토론 면접의 문제를 예를 들면 이런 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이건 여러분도 이제 저의 약간의 뇌피셜이 이 부분은 가미된 거니까 참고만 해주세요. 스타뱅킹이 지금은 이제 하나의 앱, 슈퍼 앱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뱅킹 안에 이제 보험사, 증권사 이런 게 많이 연동되면서 하나의 앱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게 이렇게 하나의 앱 서비스로 가는 게 좋겠냐? 아니면 여러 가지의 다양한 앱으로 가는 게 좋겠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토론을 하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게 사실 꼭 이게 맞고 꼭 이게 맞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필요한 것에 따라서 스타뱅킹이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부 서비스랑 연동이 되는 방식으로 예를 들면 전자지갑이라면 그 전자지갑 서비스가 이제 따로 운영이 되면서 네이버 페이와 연동이 된다던가 이런 것 역시도 이제 좋은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토론 면접 문제가 조금은 디지털에 대한 이해를 잘 하고 있으면 여러 가지를 잘 이야기할 수 있어서 사고를 하거나 통찰력이나 논리력이나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보여주기에 유리한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만약에 이런 쪽이 아니라 예를 들면 금투세 찬반이 요즘에 이슈인데 금투세 찬반으로 문제가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는 그것들을 찬반만 계속 주장하고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뒤로 가면서는 조금은 의견의 합치를 보여주실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를 하시는 것을 채용 담당자님이 원하고 계시니 여러분도 그런 어떤 방향성을 이해한 상태에서 토론 면접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유니버셜 뱅커 직군은 영업 역량과 디지털 역량을 평가한다. BEI 세일즈 토론 면접을 통해서 평가한다. 영업 역량은 세일즈 면접을 통해서 평가한다. 디지털 역량은 BEI 아니면 토론 면접에서 평가한다. 각 면접에 대해서 더 세분화된 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다 라고 이야기를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ICT는 ICT 실무 능력은 실무 면접, 포트폴리오 제출한 거에 기반해서 또 자소서에 기반해서, 그러니까 사실 실무 면접은 BEI 면접 플러스
포트폴리오 면접인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 실무 능력, 전문성을 주로 평가받을 거고, PT 면접에서는 IT 역량 PT 면접 진행 이렇게 나와 있는데, IT 직무에 적합한지, 그래서 과거에 진행되던 저런 어떤 디지털 방향성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 부분을 잘 하기 위해서는 국민은행의 현재 디지털 관련 사업들이나 아니면 디지털 금융의 발전 방향 트렌드를 이해하고 계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큰 틀에서 이제 유니버셜 뱅커, ICT 직군, 장교 전형은 이제 지원 직군에 따라서 이제 세분화 되는 거고, 그 다음 보훈 전형은 토론 PT 없이 세일즈 면접과 BEI 면접만으로 면접이 진행이 된다. 이 큰 틀을 이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에 기반해서 아 대략 이렇게 진행이 되겠구나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조금 더 세분화해서 지금부터 들어가 보면요, 2024년 상반기 기준으로 BEI는 약 20분간 진행이 되었고, 보통은 IT는 다대다로 진행이 되고 유니버셜 뱅커 직군은 2대1로 면접관이 2명인 상태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토론 면접이 몇 대 몇으로 진행될 거라는 이야기는 아직은 안 해주셨고, 이제 PT 면접은 과거에 2대1로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유니버셜 뱅커는 이제 보통은 처음부터 끝까지 2대1로 면접이 이제 진행되는데, 토론 면접 빼고 세일즈 면접이나 BEI 면접은 2대1로 과거에 진행을 했었고, 토론 면접은 몇 대 몇일지 모른다. IT는 다대다로 BEI가 진행되고, 그러니까 실무 면접이죠, 다대다로 진행되고, PT는 2대1로 진행이 됐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PT 면접은 지금 과거의 진행은 이렇게 원래 50분 준비하고, 그 다음에 50분 동안 PT랑 세일즈를 같이 준비한 다음에 10분 발표, 5분 질의응답, 10분 세일즈, 5분 질의응답,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이 부분이 좀 바뀌겠죠. 자, 지금부터는 채용설명회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요약해서 한 번에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비직군은 PT 면접 대신 토론 면접을 진행한다라고 아까 안내 드렸고, 1차 면접은 실무자 면접으로, 1차 면접은 실무자 면접으로 영업 역량,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영업 역량과 디지털 역량을 검증하는 면접이고, 사고력, 통찰력, 논리력,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평가한다. 아까 이제 써있던 거 보셨죠? 자,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 차별적인 요소가 중요하고, 자기소개서가 서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면접에서 쓰인다. 이거 아까 이야기 드렸고, 세일즈 면접 관련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친근감, 고객 응대 능력 이런 거 당연히 중요하고, 국민은행 상품 살펴볼 것. 가상의 상품이 문제로 나오지만 국민은행의 현재 상품들과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자, 자기소개서 기반으로 면접이 진행이 되고, 국민은행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공부하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스타뱅킹 공부하고 더 나아가 타행액과 비교해보면 좋다라고 이제 IT 직군에 대해서는 이야기해 주셨고요. 지역인재와 일반 유비 면접의 문제에는 차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아까 여러분께 하나씩 안내를 드렸고요. 자, 1차 면접의 디지털 역량평가. 1차 면접에서도 디지털 역량평가를 하는데, 토론 면접에서 관련한 주제가 나올 수도 있고, BEI 면접에서 공통 질문으로 관련한 사항을 질문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국민은행에 지원하시면서 직군의 여하에 관계없이 디지털에 대한 부분을 공부하셔야 합니다. 자, BEI 면접. BEI는 과거의 행동을 기반으로 한 면접이다. 이 부분 아까 쭉 이제 기출문제까지 이야기를 드렸고요. 자, 이제 그 관련한 기출문제들을 2023년 하반기 거나 2024년 상반기 것들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블로그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필기 합격자 발표 날이 가까워져 오면 블로그를 통해서 신청자를 받아서 기출문제를 보내드릴 예정이니, 필요하신 분은 블로그를 보고 계시다가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포스팅이 되면. 그 다음에 수강생분들은 조금 더 자세하게 교환을 통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민은행 면접 대비반의 개강 날짜는 필기 합격자 발표 날이 가까워지면 개강이 될 예정이고, 블로그, 홈페이지,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공지될 예정입니다. 자, 세일즈 면접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살펴봤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안내드렸고요. PT 면접에서는 뭘 준비해야 되는지 아까 이야기를 드렸고, 자, 그 다음 토론 면접. 그래서 여기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협의에 이르는 과정을 평가한다. 사실은 토론은 원래는 찬반, 평행선을 다리는 건데, 그래서 조금은 토의스러운 방향으로
토론의 개념을 설명을 하고 계셔서 토의 면접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토론은 계속 치고받고 싸우는 거고 토의는 같이 서로 협력해서 어떤 결론에 좀 도달하는 거죠. 토론 면접은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찬반을 나누거나 어떤 견해를 가지고 협의에 이르는 과정을 면접 유형으로 해서 평가하게 되는 면접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채용 설명에 의해서. 토론 면접을 통해서 사고력, 통찰력, 논리력,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본다. 토론 면접에서 내 의견을 주장을 앞세워 굴복시키는 게 좋은 평가를 받는지에 대해서 협의에 이르는 노력을 하는 것을 추천한다. 그래서 제가 토의에 가깝다고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토론 면접은 본인의 논리를 얼마나 정확하게 커뮤니케이션 전달하고 협의에 이르는지 보는 거기 때문에 너무 강한 주장만으로 앞세우는 거는 불리할 수가 있다. 그냥 이제 그 채용 설명에서 이야기된 내용을 제가 그대로 다시 한번 안내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임원 면접. 임원 면접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또 그 블로그를 통해서 기출 내용을 블로그로 접수받아서 보내드릴 예정인데 지금은 이제 채용 설명에서 나온 정도만 빠르게 설명드려보면 인성, 조직 적합성 등을 보는 면접이고 고객 우선주의, 자율과 책임, 적극적 사고와 행동, 다양한 가치 존중이라는 국민의 어떤 인재상이나 핵심 가치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하는 과정이고 이것이 자소서, 어떤 1차 면접, 2차 면접, 임원 면접까지 계속 이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국민의 인재상이나 핵심 가치를 이해하시고 임원 면접을 준비해라. 1차 면접도 그렇게 준비해라. 자소서도 그 부분들이 요 부분들이 네 가지가 이제 네 개의 자소서 항목에 들어가게 준비를 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임원 면접의 팁을 드려보면 제가 드리는 팁이 아니라 채용 설명에서 나온 팁을 드려보면 국민은행 면접은 임원 면접은 인성 조직 적합성 우리 KB에 얼마나 잘 맞는 인재인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고 임원 면접에 합격할 수 있는 팁은 미소를 유지하면서 경청하는 자세를 가지고 대답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2차 면접은 같이 일하고 싶은 동료 후배를 뽑는 거기 때문에 따뜻한 이미지나 커뮤니케이션이 잘 될 것 같다는 이미지를 어필했다. 라는 이제 채용 담당자의 본인의 어떤 경험담을 이야기해 주셨고 다대다 면접이기 때문에 옆 지원자의 말을 경청해 주려고 노력했다 라는 채용 담당자님의 또 본인 면접 팁이 있었고 수평적인 사내 분위기 같은 게 KB의 장점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2차 면접은 이 국민의 인재상과 조직 적합성이라는 부분이 더 중요하구나 라는 부분 같이 일하고 싶고 어떤 인재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하다라는 포인트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국민은행의 인재상과 핵심 가치를 쭉 살펴보고 그래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이 임원 면접을 준비하실 때는 1차 면접에 비해서 임원진의 생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1차 면접 가면서도 당연히 중요한데 2차 면접 가면서는 신년사를 통해서 임원진의 생각을 이제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민은행은 신년사를 통해서 고객을 우선시하는 KB가 되겠다. 그래서 어떤 고객 어떤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으로부터 이제 고객을 지켜드리고 고객을 위한 은행이 되겠다. 디지털 퍼스트 KB가 되겠다. 비대면 채널을 중심으로 발전할 거다. KB의 모든 서비스가 일상 속에 촘촘히 스며들 거다. KB만의 금융 플랫폼 생태계가 구축될 거다. 스타뱅킹을 유니버셜 플랫폼으로 확대할 거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트렌드를 국민의 생각을 이해하고 이제 면접을 준비할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유니버셜 뱅커 스타뱅킹을 유니버셜 플랫폼으로 확대해 나갈 거라고 하는데 이제 좀 다른 생각을 이야기하거나 하면 문제가 있겠죠. 특히 이 엠베디드 금융을 이해하셔야 기본적으로 국민은행의 진화 방향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압도적인 초격차를 벌려보겠다 이야기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비이자 수익의 양적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은행의 중추적인 핵심 비즈니스로 키워나가겠다. 글로벌 부분도 중요하다. 현장 중심의 KB가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볼 때 아, 얘네가 이런 걸 중요시하니까 현장 중심을 중요시하니까 세일즈 면접을 통해서 고객 얼마나 잘 응대하는지 보고
디지털이 중요하니까 디지털 퍼스트 KB가 되기 위해서 이제 PT 면접을 IT 플랫폼, IT 직군에 대해서는 보고, 이제 고객 중심적인지 봐야 되니까 BI 면접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물어보고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제 1단계, 국민은행이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부분을 어떤 면접에서 평가하는지를 지금까지 안내드리면서 1단계 채용설명회를 숙지하셨습니다. 이제 기출 후기를 보시고 채용설명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아 이런 식으로 면접이 진행되고는구나, 아까 제가 세일즈 면접이나 이런 PT 면접의 기출 문제를 보여드렸지만 더 자세하게 기출 후기를 여러분들이 숙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를 따라오시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를 이해를 하면서 면접을 준비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강의, 국민은행의 면접 강의는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직군에 따라서 이제 따로 수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제 토론 PT는 직군마다 다르니까. 근데 이제 본인에 해당하는 직군에 맞게 만약에 이제 일반 직군 분들은 PT 면접은 이제 안 보니까 조금은 이제 관련 내용을 공부를 안 하셔도 되겠고, 반대로 IT 직군 분들은 세일즈는 공부를 안 하셔도 되겠고 토론은 공부를 안 하셔도 되겠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탑뱅커의 2024년 하반기 국민은행의 면접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